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도 주요 선거마다 스윙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을 훑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4석 모두 빼앗긴 충북 청주에서 후보자 4명의 지역구 한 곳을 돌면서 표심 잡게 나섰죠. 무서운 공천에 감동이 없다는 비판에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조용한 공천이야말로 진짜 감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격전지 순회 행보를 이어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이틀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충북 청주는 21대 총선에서 4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정우택 후보의 지역구이자 자신의 모교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치우치지 않는 충청의 마음으로 정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끝날 때마다 이 무심천을 건너와서 여기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청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인근 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직접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며 육아맘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한 공천에 감동이 없다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용한 게 감동인 겁니다. 조용한 과정이 최근에 있었던 많은 승복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감동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역구마다 거리 인사까지 마친 한 위원장은 이번 주 경기 수원과 성남, 용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스윙보터인 충청권 세모리에 나선 뒤 최대 격전지 수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